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유가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OPEC 플러스의 회의가 있습니다. 증산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나올 결정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게임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액션 스퀘어가 슈팅 액션 게임인 엠비를 출시를 합니다. 글로벌 신작 콘솔 PC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여러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리니지 2M의 글로벌 출시가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9개국에 오늘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여론을 함께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특히나 리니지의 2M에 따라서 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 NC소프트의 주가가 좀 달리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오늘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